중부대학교의 송나콘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학기 첫 번째 경기였던 지난 경희대학교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희대학교 높이에 밀리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선수들과 어떤 피드백 주고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 공격 결정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전체의 이제 조직력이 좀 살아가지 못했고 또 한 선수 한 선수의 어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팀워크에서 어떤 문제가 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경기 결과를 분석했고요. 오늘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좀 유감없이 좀 발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감독님께서 선수들 굉장히 또 부드럽게 유하게 잘 이끌신 거 계신 것 같은데 이 학기 개강하면서 선수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계신가요? 우선 수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운동을 이제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몸 관리나 어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게임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면 본인들이 그동안 이제 고생한 그런 보람들을 좀 잘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보람을 찾기 위해서 경남 과기대학교 승리가 꼭 필요한데 오늘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선수 개개인을 좀 믿고 또 네, 그렇게 이제 경기에 좀 임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송나쿤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경남과학기대의 김영태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층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이제 얇은 선수층 조금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선수들 어떻게 이끌어오셨나요? 네, 저희들은 올해 신입생들을 못 받아가지고 좀 운영하는데 사실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백업 요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뛰는 선수들만 뛰고 그래서 좀 힘이 많이 듭니다.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초반 이제 이창윤 선수를 주전 세터로 기용을 하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박현경 선수도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수의 활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처음에는 겨울 내도록 저 이창윤 선수가 팀 플레이 책임지고 했는데 하다가 좀 다치는 바람에 다시 박현경 선수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될 중부대학교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네. 중부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했든지 서브리시버 해가지고 코비 플레이 하는 걸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과기대학교 김영태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내기는 중부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중부대학교입니다. 제 얼굴을 모니터로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사실 감기에 살짝 걸릴 뻔했었는데 이렇게 또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힘이 나네요. 오늘 중부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중부대학교는 송나콘 감독이 이끌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운동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송나콘 감독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공부가 첫 번째. 그리고 운동은 또 이제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송나콘 감독의 말씀처럼 이제 중부대학교 학생들은 항상 저희가 이제 홈코트에 오게 되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비글미라고 하나 할까요? 요새 또 유행하는 단어인데 선수들끼리 굉장히 친하면서 또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아, 2017 대학 배구리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 중부대학교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앞서 이제 10라운드 경기 다른 팀들은 모두 경기를 치렀었고 중부대학교와 강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도 이제 동시간대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오늘 중부대학교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과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조금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남은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아,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대회 제천대회에서 C조에서 4강전 홍익대에게 1-3으로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었고요. 2017 2차 해남대회에서는 A조에서 1위 2승을 거두면서 6강전을 그리고 4강전에 경희대학교에게 패배하면서 아쉽게 또 대회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김용태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우 래프트 하명진, 구영신, 이한영, 김상윤, 김동영, 이지훈 리베로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박형경, 강탕구, 김용군, 김태환, 표현우, 황동선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김명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11년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 남자부 대학부 2부에서 또 우승을 기록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대학 중에서 가장 얇은 선수 중 11명의 엔트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태 감독이 조금은 선수층을 이제 끌고 가기에 조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팀의 에이스죠. 김인혁 선수가 또 득점 3위 부분에 이름을 올리면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팀의 주장인 표현우 선수도 이제 김인혁 선수와 함께 열심히 또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부대학교에서 펼쳐지게 될 10라운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14년 2월 첫 졸업생이었죠. 정영호 선수와 정민수, 영동국 선수가 또 프로에 진출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2015년에는 최돈선, 황중호 선수죠. 이제 우리카드에서 뛰고 있는 황중호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또 이제 프로에 진출을 하면서 매년 프로에 진출을 시키고 있는 좋은 그런 팀입니다. 지금보다는 사실 내일이 빛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인데요. 1차 제천대회에서는 A조에서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 2패로서 예선을 탈락하기는 했었습니다만 2차 대회 해남대회에서는 또 1승 2패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양 팀의 이제 기록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735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남과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662점 12개 팀 가운데서는 11위에 해당하는 득점력이지만 하지만 김인혁 선수라는 또 확실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김인혁 선수를 활용한 경남과기대회의 오늘 공격력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또 9라운드까지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대학교에게 3-0으로 패배를 했었고요. 인하대에게 3-1 또 패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명지대학교전에서 3-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꽤 하는가 싶었었는데 홍익대학교에게 일격을 얻어맞았습니다. 이후로는 또 4연승을 거두면서 1차 1학기를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지었었던 중부대학교인데 지난 2학기 첫 번째 경기였죠. 경희대학교전에서는 3-0 완패를 당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아무래도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중부대학교로서는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경남과기대 역시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1학기 때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첫 번째 경기에 3-2 풀세트 접전 끝에 경남과기대가 승리를 거뒀었고 이제 4월 14일에 있었던 목포대전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성균관대전에서 2연승을 달렸었던 경남과기대입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는 경남과기대지만 오늘 중부대를 상대로 해서 꼭 승리를 거두겠다는 경남과기대입니다. 이제 토요일 매주 저희가 또 중부대로 오고 있는데 중부대 오면 공기도 굉장히 맑고 키 큰 선수들 그리고 또 굉장히 잘생긴 선수들 많기 때문에 배구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고 있는 선수가 경남과기대의 표현우 선수였고요. 지금 화면에는 김동영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장난기가 많고 또 실력도 굉장히 출중한 양팀의 선수들인데요. 잠시 후 이제 경남과기대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의 팀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또 응원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응원전도 함께 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과기대 배구는 숫자로 하는 거 아니죠? 라는 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명의 선수 소수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조금 더 잘 뭉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반면 중부대학교 6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입니다. 양팀의 경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우 선수 서브 넣었고요. 2단 올려놨습니다. 왼쪽에서 한번 몸을 비틀면서 한번 때려봤었는데요. 터치 아웃시키면서 첫 번째 득점 김상윤 세터가 만들어냈습니다. 김상윤 세터가 189cm 키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다시 한번 보시죠. 꺾어 때렸었거든요. 어를 접어내면서 김상윤 선수가 첫 번째 득점 중부대학교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중부대학교 신장호 지난주 여자친구가 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었던 신장호입니다. 스파이크 성공시키면서 과학기술대학교 첫 번째 득점 가져갔습니다. 역시 에이스 김인혁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김인혁 선수도 이제 뭐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으로서 함께 또 참여를 했었죠. 함영기 선수와 함께. 이제 과기대 김태환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올라가는데요.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센스있게 함영진 선수가 가볍게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와 이제 경남 과기대 사실 양 팀이 높이가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높이가 양 팀이 없기 때문에 또 과감한 공격 그리고 재미있는 또 센스있는 플레이를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의 이번에 서브 조금 길었었고요. 이한영 선수가 좀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이면서 벤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부대학교와 과기대 양팀 선수들이 서브에서 또 자신감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서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구탕구 강탕구 서브 넣었고요. 2단 앞쪽 밀어줬었는데요. 받아내고 있는 경남 과기대 왼쪽에서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인혁 선수였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인혁이 꺾어 때리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3대1로 경남 과기대 앞서가고 있고요. 9번 강탄구 선수입니다. 3학년 학생이고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강탄구 씨 받아냈습니다. 경남 과기대 2단 3단 밀어넣기 블락 성공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장우 선수 여자친구 와서 신장우 선수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오늘 또 이제 김동영 선수도 여자친구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영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영 앞선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던 김동영 선수 높이 뛰었고요. 김동영 강력한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킬 중부대학교. 하지만 이번에는 네 중부대학교의 함영진 선수의 미스플레이였죠. 원해시였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김인혁 경남 과기대의 중심 김인혁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였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김인혁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이 초반보다 많이 붙은 모습이죠. 이번에는 함영진 선수의 미스였습니다. 함영진 서브 넣었고요. 2단 백토스 블락 성공. 이번에는 구영신 선수였나요? 이번에도 안고 떨어졌다는 판정이었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백토스 밀어줬고요. 안쪽으로 안고 떨어졌네요.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대4 동점입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조금 불안했는데요. 그래도 다이렉트 킬 밀어넣어봤습니다. 경남과학이대 찬스 잡았는데요. 왼쪽에서 강력히 때린 겁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역시 구영신 선수 조금은 사실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 있는데 구영신 선수가 주장으로서 또 팀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반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5대5 동점. 구영신 직선 밀어줬습니다. 2단 왼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2단 백어택 정말 라인을 넘었었나요? 이번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인데요. 함영진 선수입니다. 신장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김용근 센터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강력하게 때려봤고요. 블락 아웃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신장우 선수였죠. 왼쪽에서 이제 신장우 선수가 강력하게 또 때려봤었는데요. 블락 아웃 당하면서 중부대학교가 한 점 따라붙습니다. 김상윤 세터 제천 산업고를 졸업했는데요. 조금 서브가 길면서 이번에도 박이대에게 한 점 내주고 있습니다. 7대6 양팀 선수들이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핑퐁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13번 표현우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의 주장입니다. 직선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요. 뒤에서 날아오르면서 공격 성공시킵니다. 김동현 선수 지난번 경희대학교전에서 김동현 선수가 조금 경기가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날렵한 몸놀림 보여주고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지난 경희대학교전에서는 9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김동현 선수였고요. 8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신장우의 강력한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장우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또 뭐 유머러스하고 또 표정도 좋고 밥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면 굉장히 또 밥을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고 씩씩하게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신장우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김태원입니다. 강력하게 때렸고요. 2단 맞춰 올라갑니다. 뒤에서 연타 성공시키고 있는 충무대학교 이한영 선수의 득점입니다. 중부대학교 선수들 또 뒤쪽에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는데 이한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한영 중부대학교 서브입니다. 맞춰냈고요. 리시브 속공 공격. 이번에도 터치 아웃됐다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8대8 양팀 선수들 경남과학이대가 9점을 올려놓는 사이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또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1세트입니다. 강탄구 왼쪽 코너에서 서브 넣었습니다. 맞춰 올라가는데요. 속공 공격 시원하게 또 구영신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벌려놓으면 한 점 따라가고 또 한 점 벌려놓으면 한 점씩 따라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지금 보시죠. 구영신에게 미속공 그대로 내리꽂아 썼던 구영신 선수였습니다. 이한영 7경기 15세트에 출전을 하고 있는 이한영 선수입니다. 김동현 선수였죠. 맞춰 올라가는데요. 왼쪽 김인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그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찬스.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에는 중부대학교 찬스입니다. 때려봤는데요. 김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조금 불안합니다. 다이렉트 킬. 이번에는 터치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이번 랠리가 조금 길었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하지만 또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을 잘 캐치해내면서 중부대학교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를 뒤집어내는데 성공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요. 김동현 선수의 1세트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김동현 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9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팀 내에서 3위에 또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현 선수고요. 하명진, 신장우 선수가 또 107점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팀의 24% 정도의 공격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7%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서브에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브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10개째 성공이 아니었죠. 네, 살짝 빗나갔다는 또 조심의 판정이 있었고 김동현 선수가 9번째 서브 에이스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판정이 번복됐네요. 네, 김동현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대학리그 10번째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브 에이스 또 팀 내 1위 11개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혁 때려봤었는데요. 같이 아웃시키면서 공격권 가져오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인혁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부대학교 학생들도 김인혁 선수에게 블락킹이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방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인혁 선수가 그대로 다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김인혁 높이 뛰었고요. 김인혁 강력하게 벗어났습니다.
김희학 선수가 또 머리 염색을 하면서 한번 분위기에 변화를 꾀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서브가 길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1세트 중반이고요. 함영진 맞춰 올라갑니다. 뒤에서 밀어넣기 멀리 터치 아웃되면서 과학기술대학교 다시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늘 양팀의 1세트 경기 2점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죠. 후위에서 김인혁이 높게 날아오르면서 밀어넣기를 시도해봤었는데요. 직선 함영진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선수 오늘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지난번 경희대학교전에서는 조금씩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또 날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영신 서브 레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김인영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아 조금 길었는데요. 안고 떨어지면서 터치가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이번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금 아쉬웠었던 장면이었고요. 중부대학교가 1세트 첫 번째로 석점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구영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이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까요? 구영신 직선 흔들리면서 넘어가는 공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12대 14 지금도 김영태 감독이 또 날카로운 눈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군 센터 오신은 43포인트 16개의 블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때려봤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시키면서 15대 12 다시 한번 석점 차로 벌리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신장우 선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사전에 중부대학교 항상 체육관에 오게 되면 앞에서 이제 뭐 학부모님들께서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떡도 많이 주시고 인사도 굉장히 밝게 잘해주시는데 신영호 선수 팬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속공 약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가봤습니다. 블락 성공 김동영 오늘 신났는데요. 김태현 선수가 한번 마음먹고 때려봤었는데 김동영이 막아섰습니다. 16대 12 넉점 차로 벌려지면서 중부대학교가 1세트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 밀어줬고 그대로 때렸었는데 김동영이 블락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현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지난주에는 신정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에이스 함영진 구현식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두 명의 선수가 공격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중부대학교 오늘 또 경기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부대학교는 항상 이렇게 배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학교거든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육관을 찾아주면서 함께 배구 경기를 즐기고 있는 중부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또 선심에 함께 경기를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왼쪽 멀리 가는데요.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오른쪽 꺾어 때리면서 다시 한번 김동영입니다. 선수 인터뷰를 해서 그런가요? 잘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리시브가 좀 불안했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김동영이 꺾어 때려봤습니다. 김상윤 센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승우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채워주고 있는 김상윤 센터 2단 속공 연결 성공시키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네, 강탄구 선수였죠. 약하게 또 넘어갔었는데 김상윤 선수가 또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보고 있습니다. 표현우 선수 올 시즌 초반 인터뷰에서 4강이 목표라고 했었는데 그 목표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만 또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고 있는 표현우 선수입니다. 2단 다시 한번 김동혁 때려봤었는데 이번에는 받아내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김인영 마무리 성공시켰습니다. 김인혁 선수가 에이스로서 표현우 선수와 함께 경남 과학기술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인혁 꺾어 때리면서 이번엔 이지훈 리베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우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오른쪽 갑니다. 대각선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죠. 여자친구가 왔나요?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우영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신영 선수가 또 동료 선수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영 때려봤었고요.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연타 받아내고 있는 경남과학이대. 높게 뛰어줬습니다. 중부대학교 득점 찬스. 속공 공격. 이번에 이한영 선수였거든요.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9대 14, 5점 차로 벌리고 있는 중부대학교. 피껴 때렸었는데요. 이한영 선수가 아주 감각적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높게 뛰면서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신영 선수가 코스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코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선하고 말았습니다. 경남과학이대 김태환 레프트 선수 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김태환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맞춰 올라갔습니다. 터치아웃 시키면서 함영진 선수 다시 한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선심을 때릴 뻔했네요. 나쁜 구영진, 아 신정호 선수죠. 네. 선심께서도 오늘 대구 선수들의 이런 스펙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잘 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부대학교 서브 2단 다시 한번 김인영. 아, 하지만 이번에는 김인영 선수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었는데요. 중부대학교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빨라서 제 눈이 이제 뭐 이렇게 탁 포착을 하면 좋을 텐데 주심이 이제 선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네 터치 아웃이 선언이 됐죠. 다시 한번 보시죠. 김인혁 선수가 때렸을 때 아 네 손가락이 확실히 또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터치 아웃을 만들어주신 모습이었고요. 강탕구 이름만 봐도 강탕구 선수 정말 배구를 잘할 것 같은 선수입니다. 2단 세팅 후위 공격. 이번에도 함영진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함영진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고요. 함영진 21점째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오늘 1세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동영. 김동영 직선 높게 떴고요. 이번에는 안고 떨어지면서 중부대학교 득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수의 서브가 워낙에 또 강력했기 때문에 김동영 선수의 이번에도 네 구영신 선수가 또 센스 있게 밀어넣기로 한 점을 추가시켰습니다. 22대 16. 1세트 사실 10점, 13점까지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한 접점을 벌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중부대학교가 힘을 내주면서 이제 22대 16까지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이제 중계도 함께 하면서 또 중계 배구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시는 관중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 주말 대학 배구 리그입니다. 중부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 중부대학교의 실내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오늘 저희가 도착했을 때 날씨가 사실 쌀쌀했었거든요. 이제 가을로 계절이 접어들면서 간절기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배구 경기를 보면서 또 함께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영 높게 띄웠고요.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아! 지금 과학기술대학교가 황동선 리베로가 서브를 받아냈었는데 서로 조금 미루면서 이렇게 되면 김동현 선수의 서브 에이스죠? 네. 서로 주춤주춤 다시 한번 김동영 높게 뛰었습니다. 김동영! 황동선 받아냈고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김인혁이 그대로 연타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중부대학교 백어택! 강력하게! 김동영이었습니다. 김동영 자기가 서브 넣고 자기가 또 득점도 만들어내고 1세트는 자신의 세트로 만들어내고 있는 김동영 후위 공격 그대로 성공시키면서 세트 포인트 중부대학교 김동영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서브 에이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동영
김동영 강력하게. 이번에는 포지션 파울이었네요. 네, 김동영 선수가 살짝 또 혀를 내밀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인영 서브 넣었습니다. 2단 공격 마무리시키면서 1세트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구영신 선수가 세트포인트 만들어냈고요. 1세트 이제 25대 17로 중부대학교가 비교적 손쉽게 1세트를 따냈습니다. 초반에 있었던 양팀의 그 시속 게임 이후에 중부대학교가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입니다. 김동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부대학교 지난 경희대학교전이 정말 좀 아쉬웠었는데 네. 김동영 선수 지난번 경기 선수로가 어떤 피드백 주고 받으셨나요? 일단 경기 초반엔 잘 하고 있다가 후반에 이제 집중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제 후반에 잘 마무리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중부대학교 선수들 만나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중부대학교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이제 선후배 관계 이제 막 그런 게 없이 되게 친구 같고 편하게 가족처럼 대해주고 단점이라면은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경희대학교전에서 이제 신장우 선수 여자친구가 와서 신장우 선수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네. 김동현 선수도 오늘 여자친구가 혹시 오시나요? 네, 오늘. 여자친구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야 사랑해. 아, 이제 또 이렇게 달콤한 멘트 해주셨는데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전입니다. 어떤 것들 준비해 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면에서는 보완한 게는 거의 없고 이제 잔미스 미스를 줄이 범실을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저희 점수를 올라갈 때 확실히 더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김동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김동영 선수 만나봤는데 제가 사실 여자친구 이름을 살짝 까먹어서 순이 씨였나요? 네, 순이 씨, 순이야 사랑해. 뭐 김동영 선수 이런 또 멘트를 날려줬었는데 또 이게 사랑꾼 김동영 선수 오늘 또 1세트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중부대학교 1세트 가져갔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중부대학교 학생들은 역시 이제 공부도 공부. 그다음에 운동도 운동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잡고 있는 욕심쟁이 팀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송낙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학업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여자친구까지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1세트 초반에 조금씩 시속 게임 벌여주면서 이제 김인혁 선수가 분전을 해줬었는데 아쉽게 또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2세트에 더욱더 분전을 해야 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김인혁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1세트 저희가 기록지를 또 건네받았는데 김동현 선수가 8득점 역시 제가 오늘 인터뷰한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네요. 제가 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동현 선수가 1세트에 또 힘을 내줬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인혁 선수가 6득점 기록을 해줬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2세트에 반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선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에는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선수에게 공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명, 세 명의 또 블락커들이 함께 떠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인혁 선수가 또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살짝 선에 걸칠 뻔했었는데 이번에는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살짝 걸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대로 나갔고요. 김태현 레프트 공격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높이 뛰었습니다. 김태환 강력한 서브 2단 백토스 블락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인혁 선수가 단독 블락을 떠봤었는데 신장우 선수였죠. 신장우 선수가 1대1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백토스 신장우 공격수였고 김인혁 턱시 아웃시켰습니다. 신장우 194cm 신장호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속공 밀어넣기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백토스 김동영 김인혁 디그 성공. 뒤쪽으로 멀리 뛰었는데요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영의 스파이크가 오늘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혁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잘 따라잡았었는데 김동현 선수의 스파이크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또 김태현 선수 끝까지 부상 조심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오픈 공격 김민혁 터치 아웃시키면서 이번에는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로 김민혁 선수가 많은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민혁 선수가 올 시즌 196포인트 득점 3위에 올라있는 선수인데 또 13개의 블락 팀의 50%의 공격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는 김민혁이고요. 중앙에서 내리꽂습니다. 하명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김민혁 선수가 있다면 중부대학교에는 하명진 선수가 있거든요. 시간차 하명진이 중원을 뚫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뭐 블락보다는 시원시원한 스파이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양팀의 경기. 리시브 조금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찬스인데요. 오른쪽 연타 김동영 성공시킵니다. 야, 강력하게 때릴 때는 강력하게 때려주고 이번에는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렸었던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김동영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이 떠서 왼손 뭐 이렇게 손바닥 밑부분이죠. 살짝 통하고 튕기면서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경남과학이대 석공 연결 이번에는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근 선수였죠. 네. 골치는 43포인트 16개의 블락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용균 센터. 강탕구 선수와 함께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센터를 맡아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팀이 또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들 많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또 이제 중앙에서의 공격을 보여주는 김용균 선수였고요. 이번엔 김력 선수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6대3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장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1세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영 여자친구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끝나고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서브 멀리 떨어지면서 중부대학교의 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표현우 선수였는데 조금 경남과학이대가 1세트의 막판의 분위기를 또 다시 한번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무래도 김동영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세트에 양 팀이 뭐 8개, 4개의 또 범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중부대학교가 오히려 범실 8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개를 기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동영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리시브는 8대7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디그는 10개씩 기록을 했습니다. 세팅 연결은 중부대가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격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공격을 풀어나갔었던 중부대학교입니다. 카메라를 가져오면서 선수들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 이제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김동현 선수 24% 팀의 공격력을 공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대학교 서브입니다. 김동영 꺾었다렸는데요. 네트에 걸리면서 김동영 선수가 잠시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영 선수고요. 이번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형경 세터죠. 아무래도 이제 시즌 초반에 감독님께서 이창윤 세터를 주로 기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형경 세터가 함께 뛰어주면서 두 명의 세터를 세터를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경남과학이대입니다. 이번에는 구영신 선수의 공격이 빗나가면서 두 점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박형경. 박형경 안쪽 떨어집니다. 연속해서 두 개의 서브 성공시키고 있는 박형경 선수였고요.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박형경 선수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트 정확하게 떨고 놓으면서 두 명의 선수 디그 시도를 해봤었는데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형경 강하지 않지만 자로 된 듯한 정확한 서브를 넣고 있는 박형경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2단 세팅 시간차 블락 막아냈고요. 중부대학교 이번에는 오른쪽 갑니다. 중부대학교 역시 해결사는 김동영이었습니다. 왼쪽 안 돼? 오른쪽 나에게 맡겨. 김동영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명예 블락커 가볍게
벗겨냈었던 김동현 라이트 공격수 중부대학교. 지금은 곽이대가 좀 따라 붙는 상황이었었는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김영경 이번에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비틀면서 밀어넣기 곽이대 받아냈습니다. 2단 후위 공격 김인혁 터치 아웃 됐습니다. 8대7 분위기는 이제 과학기술대학교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형경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후에 잠시 또 김동현 선수가 분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김인혁 선수가 역시 에이스답게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받아냈고요. 김인혁 높게 띄워줍니다. 중부대학교 2단 세팅 뒤쪽에서 내리꽂고 있습니다. 신장우 선수였죠. 이번에도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앞전에 있었던 구영수 선수의 포인트였고요. 이번에는 언쪽 왼쪽을 바라봤었던 중부대학교입니다. 9대7 구영신 서브 김인혁 받아냈고요. 2단 세팅 오른쪽 때려냈습니다. 곽이대 힘을 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영준 라이트 공격수 8번 김영준 선수고요. 아무래도 곽이대로서는 앞선 김영태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입생을 받기에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서 경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섯 두 개 블락 받아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점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갔네요. 네. 김인혁 선수의 스파이크였었는데 점까지 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 김인혁 선수가 타이밍 굉장히 좋게 떴었는데 이번에는 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인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중앙에서 이번에는 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선 김인혁 선수의 공격이 성공이 됐었더라면 또 동점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석점 차로 점수를 벌리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상윤 세터. 반면 중부대학교로서는 도망갈 수 있을 때 확실히 도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이제 분위기를 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백어택! 이번에는 백어택이 아니었네요. 네. 공격을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시원하게 중앙을 갈랐습니다. 시간차 공격이었고요. 네. 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 서브 중부대학교 받아냈습니다. 2단 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블락 성공. 신장우 선수였습니다. 신장우 선수가 이전까지 5개의 블락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6개째 손을 쭉 뻗어서 라인 안쪽에 떨어뜨렸습니다. 신장우 10대9 3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신장호 네트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2단 속공 공격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밀어넣기 성공. 중부대학교입니다. 이번에도 김영 선수가 주심과 이게 맞느냐라고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신장호 선수 계속해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호 6개 블락 그리고 7개 서브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신장호. 정동수 받아냈고요. 김인혁 날아올랐습니다. 끝까지 김인혁에게 공격의 어려운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살짝 이번에는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의 밑부분을 살짝 밀어넣기 성공했었던 중부대학교였고요. 강탄구 서브 왼쪽에서 디그 성공. 경남과학이대 높게 뛰었고요. 김인혁이 3단 넘겨줬습니다. 중부대학교 2단 세팅 후위 공격 대각선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신영호 선수였죠. 네. 맞고 나온 공 이번에는 끝까지 달려가면서 경남과학이대가 수비를 해봤었는데 신장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한용 센터 한 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 김인혁 받아냈고요.
석공 연결 하지만 이번에도 김용근 센터가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5대 10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김영태 감독입니다. 아, 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승부처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점수를 벌려야 될 상황에서 확실하게 또 점수를 벌려주면서 오늘 2세트 경기도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5대 10 이제 중부대학교가 5점 차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대학교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제 10라운드 경기입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오늘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야지만이 이제 또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또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5위에 성균관대학교가 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이한영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이한영 센터 이번에는 조금 타점이 낮게 맞으면서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자신의 실수를 저렇게 또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중부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우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인생에도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실수 이후에 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고요. 이번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중부대학교 꽉꽉 이번에도 손에 맞았다는 또 제스처를 취해봤었던 구영진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터치아웃이 아니라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사실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도 주심은 경남과학이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인혁! 김인혁 강력한 서브! 2단 다이렉트 킬! 이번에는 김용근 센터가 다이렉트 킬이었었는데 어떤 판정이 나올까요? 이번에도 조금 강력한 항의를 했다는 모습이었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리시브 좀 길었었고 김용근 센터가 직접 때려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부대학교 선수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13대 15 두 점 차입니다. 김인혁! 김인혁! 리시브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미래라켓! 김용근입니다. 연속 2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14대 15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되면 송낙훈 감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혁 선수의 강력한 서브 이후에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계속해서 좀 길게 리시브가 형성이 되면서 김용근 센터가 연속 2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체육관에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는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제 남자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것, 이게 사실 또 캠퍼스 라이프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뭐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대답을 하자면 맞고요. 대학생활에서도 이런 뭐 여러가지 추억들을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배우면서 선수들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대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화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김인혁 세 번째 강력한 서브 백토스 김동현 밀어넣기 받아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점 아직까지 중부대학교 공격 찬스 왼쪽 때려봤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과학이대 김인혁 이다토스 왼쪽 강력하게 블락 성공. 동점을 허용할 수 없다. 중부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랠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김영준 선수였네요. 왼쪽에서 김인혁이 오베드 토스 올려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이한영 선수였네요. 김동현 선수였군요. 김동현 선수가 블락 해냈고요. 왼쪽 블락아웃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차 성공을 시키고 있는 김영준 선수였고요. 2세트 15점째 만들어내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박형경 세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경 1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올 시즌 왼쪽 강력하게 터치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아무래도 이제 함영진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함영진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함영진 조금 길었었는데요. 왼쪽 꺾어치는 공, 이번에는 중부대학교의 포인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이번에는 사실 뭐 리시브가 좀 길었었기 때문에 때리기 좀 힘든 공이었었고요. 계속되는 중부대학교 함영진 팀의 에이스. 점수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김인영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 다시 한번 블락 성공. 이번에도 김상윤 세터였나요? 우영진 선수였나요? 김상윤 세터도 189cm 점프력이, 아 이번에는 네, 구영신 선수였군요. 네. 함영진 서브 구영신 블락 19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계속해서 구영신 김태환 선수. 아, 정말 중부대학교의 블락커들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김태환 선수를 빼주고 있는 이제 김영태 감독인데요. 중부대학교 어느새 5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함영진 이번에는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연속되는 두 개의 블락으로 또 점수를 순식간에 또 벌려놓고 있는 중부대학교고요. 과학기술대학교는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근 연속해서 2득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직선! 이번에도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2세트도 중부대학교에게 조금 점수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은 11명의 엔트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명이 이제 코트 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에 5명의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최진우 나이트 공격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서는 자신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도 굉장히 또 해맑은 눈빛 속에서 또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요. 3단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부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 점 김인혁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중부대학교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황동선 2단 백토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박탄구 선수였죠. 김동희 선수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황동선 백토스 강탄구 중원에서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석점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무섭게 따라붙고 있고요. 계속된 서브 서브였습니다. 2단 그대로 패스 페인팅 성공시키면서 중부대학교 22득점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센스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중부대학교고요. 김상윤 센터의 모습인데 약간 뭐 손톱이 조금 씹혔나요? 네. 김상윤 센터 서브 넣어줬고요. 2단 오른쪽 갑니다. 대각선 이번엔 중부대학교 포인트를 김다용 선수의 스파이크였었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블락커들을 의식을 하면서 이제 앵글샷으로 때려봤었는데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고요. 경남 과학의 김인혁! 민혁 선수 정말 강력한 스파이크 보여주면서 19-23 아직 우리의 배구는 끝나지 않았다. 경남 과학의 김다용 선수입니다. 김다용 밀어줬고요. 2단 백토스 이점은 이번에는 뭐 신정우 선수가 방아를 찍듯이 강력하게 스파이크를 꽂아냈습니다. 직선으로 신정우 선수 올 시즌 뭐 5명의 저희가 또 앞선 인터뷰에서 득점왕 전망에서 또 후보에 올랐었던 신정우 선수였죠. 신정우 선수와 뭐 이태봉 선수, 김인혁 선수 그리고 한성정, 홍익대학교의 한성정 홍익대학교의 황경민 선수가 또 후보에 올랐었는데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올 시즌 1위는 차지원, 인하대학교의 차지원 선수가 또 2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93점을 기록하면서 선수 득점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이태봉, 김인영, 윤명호, 한성정 선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강탕구. 과연 세트 포인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중부대학교 김동영 연타. 곽이대 김인영. 2세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24. 김인혁이 왼쪽에서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석점차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강탕구의 서브입니다. 2단 세팅 왼쪽 꺾어 때리면서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함형진 선수였고요. 2세트 사실 중부대학교가 조금 빠르게 또 득점을 올려주면서 여유있게 가져가나 싶었었는데 곽이대의 뒷심이 발휘가 되면서 또 후반 접전을 펼쳐보였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세트 반격을 시작해야겠죠? 경남 곽이대의 주장 표현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현우 선수 현재 곽이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올 시즌 팀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요? 같이 운동하면서 이제 합을 맞추는 식으로 이제 같이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학기술대학교가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이제 경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팀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얘기하기 해주실까요? 네. 장점은 그래도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교 형들이 잘해주셔서 이제 그대로 이제 내려온 것 같고 단점은 이제 저희가 신장이 작아서 뭐 다른 팀한테 불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표현우 선수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제 표현우 선수도 공격수, 레프트 공격수로서 공격력도 굉장히 좋지만 수비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평소에 이런 연습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전에 이제 감독님이 많이 운동을 시켜주시고 이제 각자 오후에는 각자 개인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 연습을 통해서 또 실력도 많이 향상을 시키신 것 같은데 올 시즌 가장 아쉬운 경기가 있었다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리그 초반에 충남대랑 했을 때가 제일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맞상대학교 중부대학교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중부대학교를 맞이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일단 센터들 브로킹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리시브 통해서 반격하는 거로 많이 연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선수 이제 마지막 4학년으로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8강 올라가기 좀 힘들지라도 그래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대학교 주장 표현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표현우 선수를 만나봤는데 표현우 선수 정말 굉장히 또 겸손하고 착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 대부분 선수들이 또 굉장히 겸손하고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중부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 승패 상관없이 선수들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리그에 저희가 이제 또 계속해서 3월부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상위 선수들은 마지막 또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학 농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모습도 봤는데 선수들 후회 없는 경기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들 모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로서 3세트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표현우 선수가 충남대 경기가 아쉽다고 했었는데 3대2로 승리를 거뒀었고 3대2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2단 세팅 왼쪽에서 김동영 성공시켰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3세트도 이제 김동영 선수의 포문으로 중부대학교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장호 선수가 5득점, 김동영 4득점, 함영진 3득점을 기록했었던 중부대학교. 2단 세팅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탕구 강탕구. 강탕구 선수는 2세트에 또 2득점을 올려줬었고요. 김인혁 선수가 5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또 이제 중부대학교 왔기 때문에 2대0 세트 스코어 갈 수 없잖아요. 과학기술대학교 또 3세트 반격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받아냈고요. 오른쪽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정호 선수가 기둥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신정호 선수가 지금 194cm, 85kg, 85kg 굉장히 또 이제 체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귀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좀 길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버넷이었죠. 네. 과학기술대학교 3세트 출발을 상큼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중부대학교까지 왔는데 이제 이렇게 또 주말 경기 일찍 끝내면 정말 아쉽잖아요. 네, 과학기술대학교 3세트 초반부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서브 들어왔고요. 2단 세팅 왼쪽 밀어줬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김인영 연타 2단 세팅. 이번에는 오른쪽 김동영 성공시킵니다. 김동영 선수 컨디션이 제대로 터지고 있는데요. 네. 김동영 이번엔 이한영 센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센터 서브 들어갔고요. 리시브 조금 불안하지만 김인영 마무리 짓습니다. 김인영 선수 괜찮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에이스로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선수들이 오기 전 후에 이제 약간씩 배구공을 또 만져보는데 정말 이제 배구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있습니다. 강탕구 어버이는 토스 뒤쪽에서 성공시킵니다. 하명진 선수였고요. 가볍게 가볍게 또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신장호 선수와 비슷한 관중의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동생분인가요? 네. 계속되는 중부대학교 오늘 크레이지 모드 김동영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김인혁 쪽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세 명의 블락커가 뜨면서 김인혁 선수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다시 한번 보시죠. 세 명의 선수가 김인혁 선수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김인혁 선수가 이런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해야지만이 과학기술대학교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중부대학교의 중심에는 김동영이 있습니다. 김동영! 김동영! 나갔고요. 네. 김동영 선수 지난번 경희대학교전에서는 조금 뭐 풀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동영 선수였는데 오늘은 뭐 실수를 해도 웃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에 김동영이 있다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선수가 있습니다. 김인혁 김인혁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2단 후위에서 김동영 이번엔 과학기술대학교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구영신 선수였고요. 아, 이번에도 타이밍 좋게 떠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때려친 공 구영신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11개의 블락을 성공시켰었던 구영진 선수인데 오늘따라 또 이제 중부대학교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안쪽 떨어지면서 서브 에이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명진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한 서브를 보여주었었던 하명진 선수였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를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단 세팅 왼쪽 갑니다. 블락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김인영 3단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신정호 선수였습니다. 아 정말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신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앞선에 있었던 하명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장면이었고요. 다시 한번 하명진 낮게 떨어집니다. 김인영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만들어내고 있는 하명진입니다. 김인혁 선수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선수가 많은 부분 뭐 수비도 수비 이제 공격도 공격해서 많은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김동영 그리고 신장호 뭐 구영신 선수가 골고루 또 주전들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 확실한 에이스 함영진 선수가 있거든요.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김인혁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있었고요. 오늘 양팀 선수들이 블락킹도 블락킹입니다만 이제 배구에서 가장 또 시원한 장면 강력한 스파이크 아니겠습니까? 때려내면서 이제 막 바닥이 파일 정도로 네. 파이지는 않는데요. 네. 아무튼 강력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선심들이 오늘 또 함께 경기를 해주고 치러주고 계시고요. 하명진 어바이터스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 성공. 과기대도 질 수 없죠. 공격력 하면 또 과기대 잘 때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영진 선수였습니다. 김영준 선수였고요. 네. 이번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형경 세터. 박형경 서브에이스 2세트에 하나 기록을 했었는데요. 밀어주면서 비속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포인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대7. 몇 세트 이제 양 팀 선수들이 경합을 벌여주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가지 않았었고요. 다시 한번 박형경 낮게 석공 공격. 부영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팀이 또 달아나느냐, 또 어떤 팀이 또 잡아내느냐, 이러한 양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중부대학교가 도망가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따라붙고, 이런 양상이 1, 2, 3세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잡았을 때 이제 뭐 목덤을 확 잡아채야 되겠죠.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대 8 지금 그런 또 중요한 순간이고요. 김영근 세터 받아냈습니다. 2단 후위 공격. 하지만 라인을 벗어나면서 이제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펼쳐지고 있는 대학리그 김영근 센터의 세 번째 서브 맞춰 올라가고요. 빈 공간 밀어넣기. 신장우 선수였습니다. 공격이 참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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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한번은 빈 공간으로 한번 또 강력하게 때려주면서 중부대학교 수비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인영 리신 조금 불안했는데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2단 세팅 왼쪽 연타. 빈 공간 이번엔 중부대학교 찬스입니다. 밀어넣기 어렵게 받아냈고요. 김인혁 3단 넘겨냈습니다. 중부대학교 2단 오른쪽 락아웃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선수 눈이 그냥 뭐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빗겨 때리면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윤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직선 김인혁 받아냈습니다. 2단 백토스 왼쪽으로 꺾어때린 공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금씩 또 점수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중부대학교 아직까지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김상윤 세터의 서브 직선 김인혁 받아냈고요. 왼쪽 이번에도 황동선 리베로가 공을 받아내는 과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과기대의 포인트가 성립이 됐습니다. 김영준 라이트 공격수 3학년 학생이고요. 6경기 15세트를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1개 서브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석공 공격. 이한영 선수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3대10. 송낙군 감독은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신장호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기대 선수들 아니죠? 네, 이제 주심들이 이제 심판진들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양팀의 선수들이 워낙에 또 빠른 공격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남과기대의 포인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대11이죠?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 점차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순간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김영준 서브 조금 길었고요. 오른쪽 터치업! 신장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신장호 선수고요. 앞선 장면이었죠. 네. 이번에는 신장호 선수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장면이고요. 신장호 김인혁 받아냈습니다. 2단 뒤쪽에서 시간차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한 점 달아날 수 있을까요? 김동영 받아냈습니다. 경남과학인의 김인혁 이번에는 안쪽 떨어지면서 중부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김
김동영 선수와 김영 선수가 계속해서 매치업을 벌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김동영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신장호 다시 한번 신장호 받아냈고요. 2단 다이렉트 킬로 다시 한번 점수 만들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15대 11 다시 한번 점수를 벌리고 있는 중부대학교. 오늘 신장호 선수가 1세트에 또 3득점을 신장호 선수 3득점을 해줬었죠. 네, 2세트에는 신장호 선수 5득점 총 8득점 3세트까지 한다면 이제 뭐 정확한 또 자료는 저희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10득점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신장호 선수고요. 이번에도 뭐 좀 리시브가 길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했었던 이한영 선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또 이제 따님의 또 머리를 묶어주시면서 또 배구 경기를 관람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또 머리를 하셨나 본데 머리를 뭐죠? 네, 머리를 묶어주시는 건지 아니, 또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네요. 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중부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오셔서 대학배구의 묘미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신장호 선수 벗어났고요. 신장호 선수도 정말 중부대학교의 강점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뭐 실수해도 전혀 또 주눅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2단 세팅 후위에서 밀어넣기. 정말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뒤쪽에서 뭐 벌처럼 날아와서 나비처럼 쐈다.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쏘는 건가요? 아무튼 정말 이렇게 쫙 날아와서 살짝 밀어넣기. 중부대학교였습니다. 신장호 선수. 계속된 이한영 센터 서브 받아냈고요. 2단 김인혁 성공시킵니다. 과학기술대학교는 김인혁이 살아나야 되겠죠. 뭐 다른 뭐 배구 팀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김영균 선수를 잘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막아내는데 그래도 김영균 선수가 계속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김영경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김인혁 선수도 또 상대방의 견제를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부대학교가 한 포인트 다시 만들어내면서 18대 13 17대 13이죠. 네. 오늘따라 자막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영 김동영 직선 강력하게 넘어왔고요. 중부대학교 다시 에이서공 부영신이었습니다. 아,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홈팬들이고요. 서브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네,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김동영 김동영의 강력한 서브 강력하게 빗나갔고요. 네, 김동영 선수 오늘은 이제 실수를 해도 이렇게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굉장히 웃으면서 또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죠. 김인혁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석공 연결 구영신 빠르게 빠르게 또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구영신 선수입니다. 중부대학교 선수들의 또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하명진, 김인영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이동 공격 성공시킵니다. 이번에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죠. 김영준 선수였는데요. 김영준 선수도 확실히 또 이제 탄력이 있고 또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 20점대까지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현경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 왼쪽에서 퍼 올렸습니다. 3단 넘겨내고 있는 중부대 이번에는 왼쪽 블락 성공! 다시 한번 구영신! 구영신 선수 이름을 너무 안 불러줬나요? 신장호 선수와 김동현 선수만 저가 구영신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한 오늘 블락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영신 서브 김인혁 받아냈고요. 백토스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과학기술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김용근 선수의 모습이고요.
제 모습은 왜 나왔죠? 네. 계속되는 이제 과학기술대학교 3세트에서 끝낼 수 없다. 아, 이번에는 김영근 센터의 서브가 좀 짧았었고요. 21대16. 선수들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3대0의 스코어를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대학교가 조금씩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인혁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대학교가 빠르게 공격시키면서 강태구 선수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21대17. 넉점차 계속되는 계속해서 이제 점수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창윤 세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김영태 감독이 박현경 선수와 이제 이창윤 선수를 놓고 이창윤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서 박현경 선수보다 이제 구질이 좋다는 인터뷰를 또 나눠줬었거든요. 그 구질에 맞게 좋은 서브 들어갔었고요. 중부대학교 받아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현경 올려주어 김인혁이 마무리 짓습니다. 확실히 이제 작전이 조금씩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김인혁 강력하게, 하지만 그 전에 이창윤 세터의 또 원포인트 서버로서의 역할이 있었고요. 18대21. 이창윤 이번에는 제대로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김동영 성공. 김동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굉장한 또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영 공격수입니다. 이제 22대18. 오늘 게임 포인트를 위해서 석점이 남아있는 중부대학교 윤길재 선수죠. 윤길재 선수 센스가 좋은 옥천고등학교를 졸업한 98년 1학년 학생입니다. 세 경기에서 또 1득점이 있죠. 아 지금 윤길재 선수가 또 김상윤 센터도 굉장히 놀랬다는 듯이 서브 에스를 기록하고 있는 윤길재 선수입니다. 윤길재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오, 정말 강력한 서브로 또 서브 에이스 만들어냈었던 윤길재 연속 두 개는 아니었고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단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단 백토스 김동영 하지만 김인영 막아냅니다. 김동영 선수도 뭐 머쓱하죠. 네. 근데 정말 윤길재 선수가 굉장한 또 서브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서브가 얼마나 강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동영과 김인혁 양팀의 에이스 간의 또 대결을 했었는데 김인혁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김다용 선수 직선 2단 오른쪽 그대로 나갔습니다. 터치 아웃이 아니냐는 또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나가면서 23대20 과학기술대학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다용 2단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함영진 선수가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이러면서는 또 이제 강력하게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함영진 선수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넘어갈 듯 하면 함영진 선수가 또 센스 있게 밀어넣기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이한영 길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다시 한번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점 차의 갭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탄구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 받아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김인혁 안쪽 떨어지면서 22대24. 3세트 이렇게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토요일이 우리의 주말은 기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탄구 직선 2단 이번에 어디로? 함영진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고요. 2단 함영진 오늘의 경기 함영진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3대0 세트 스코어 3대0으로서 이제 중부대학교가 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되면 중부대학교가 또 한 단계 올라서면서 5위로서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또 위치에 올라서게 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잠시 후 이제 승리팀 감독 송낙훈 감독과 함께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에 중부대학교가 랭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과학기술대학교는 10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대환, 태훈, 황동선 선수가 선발에 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남 과기대 왼쪽에서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도 혹시 김민혁 선수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민혁이 서브 넣었고요. 2단 백토스 블락 성공. 이번에는 구영신 선수였나요? 이번에도 안고 떨어졌다는 판정이었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백토스 밀어줬고요. 안쪽으로 안고 떨어졌고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강력하게 때려봤고요. 블락 아웃 시키고 있는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 서브에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브 이번에는 9번째 서브에이스 이후에 함영진 맞춰 올라갑니다. 뒤에서 밀어넣기 멀리 아웃되면서 함영진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선수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때려봤습니다. 터치아웃 시키면서 15-12 다시 한번 석점차로 벌리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신장우 선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사전에 중부대학교 항상 체육관에 오게 되면 앞에서 이제 뭐 학부모님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가봤습니다. 블락 성공. 김동영. 김동영 오늘 신났는데요. 멀리 갔는데요.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오른쪽 꺾어 때리면서 다시 한번 김동영입니다. 선은 이번엔 받아내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김인영. 중부대학교의 주장 구영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신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중부대학교 굉장히 좋은 시원시원한 경기 펼쳐줬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도 잘하는 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집중해서 저번 주 경기 진 걸 분위기 만회하려고 노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작정을 하고 나온 듯이 이제 뭐 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끝까지 따라붙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었는데 네. 오늘 가장 주장으로서 잘한 선수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오늘 상윤이가 제일 잘해줬던 것 같아요. 미스도 없고 네. 공격수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구영신 선수도 오늘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서 또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타이트하게 따라붙어줬었거든요. 네. 네, 구영신 선수도 이제 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 자신의 플레이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중간에 미스가 조금씩 나와서 네. 70점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올 시즌 계속해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네. 팀 동료들 이끌면서 뭐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을까요? 애들이 잘 믿고 따라와줘서 네. 저도 주장 역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플레이오프까지 네. 또 남아있는 중부대학교인데 앞으로 남은 시즌 어떻게 보내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해서 6강 또 저희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꼭 이겨서 4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의 구영신 선수 만나보았고요. 오늘의 경기의 수장이죠. 송낙훈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주 경희대학교의 아픈 패배를 오늘 갚아줬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선수들이 뭐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승리할 수 있었고요. 네. 상현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볼 백업을 좀 해줬고요. 본인이 야간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깨우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또 선후배 간에 이제 좀 그런 어떤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오늘 뭐 코트에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선수들끼리의 조합 그리고 세터와 이제 공격수 간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시즌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충남대학교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6강 플레이오프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도 잘 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대학 배구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20초 불안하지만 김인영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서 김동영 이번엔 과학기술대학교 락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우영신 선수였고요. 이런을 잡았던 모습이야.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신정 선수였습니다. 나쁘게 석공 공격. 우영신이요 넘겨냈습니다. 중부대학교 2단 오른쪽 락아웃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김동영은 그냥 뭐 이게 서브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석공 공격! 이한영 선수 컨버시 맞까요? 김영준 서브 조금 길었고요. 오른쪽 터치업! 이장호 받아냈고요. 2단 다이렉트 킬로 다시 한번 점수 만들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자료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10득점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신장호 선수고요. 이번에 또 좀 리시브가 길었었고 받아냈고요. 2단 김인혁 성공시킵니다. 과학기술대학교는 김인혁이 강력하게 넘어왔고요. 중부대학교 다시 에이소공 우영신 서브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석공 연결 우영신 빠르게 빠르게 또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우영진 선수입니다. 대학교 선수들의 또 한통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대학교 박현경 올려주어 김인혁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이제 눈이 조금씩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김인혁 강력하게 하지만 그 전에 2차전 때 경기에서 지금 선수가 기타 센터도 굉장히 놀랬다는 듯이 서브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윤길재 선수입니다. 윤길재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오, 정말 강력한 서브로 또 서브에이스 만들어냈습니다. 2단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하명진 하민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고요. 2단 하명진 경기 하명진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3대 0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서 중부대학교가 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중부대학교가 한 단계 올라서면서 5위로서